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레지던트 시절에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이 8권짜리 성형외과 교과서 중에 7권, 8권 이두 권이 즉 25%가 핸드 서저리, 즉 수부외과 파트였는데요.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대뇌 피질에서의 감각 수용과 운동 제어를 관장하는 뇌 매핑 그 지도를 보면 알수 있는데, 얼굴이 가장 큰 부분으로, 또한 손과 손가락이 얼굴에 못지않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뇌가 생각하는 우리 몸의 중요도를 표현한 그림을 뇌 난장이 호뭉클러스라고 하는데, 입술이 특별히 큰 것으로 보면 입이 얼굴에서도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그 언어의 발달로 인해서 혀도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인간이 손 거스름이로 인한 염증인 생인손으로 인해 퉁퉁 부어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손톱 밑 가시 찔렸다거나 하게 되면 뇌 지도에서 이 넓은 면적만큼이나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손톱하고 그 아래쪽 살이 벌어지면서 쓰라린 통증을 발생하는 외상성 손톱 박리증, 한문으로는 조갑 박리증을 간단하게 셀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박리증의 영어명은 손톱을 뜻하는 오니코에 분리 떨어짐을 뜻하는 라이시스가 붙어서 오니코 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참고로 2023년 뉴스위크에서 조사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1등이 메이요 클리닉, 2등이 바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입니다. 3등이 하버드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이고, 그리고 4등이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호스피탈로 나와 있습니다. 손톱이 손톱 밑살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을 손톱 박리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다쳐서이고, 그 치료법으로는 저절로 자라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손톱들을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의 경우 손톱하고 손톱 밑바닥이 빨간 화살표 부근에서 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세 번째 손가락인 중지의 경우 손톱 밑바닥이 손톱과 파란 선 부근까지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손톱을 옆에서 보았을 때 파란 화살표 깊이만큼 손톱과 그 아래 붙어 있던 바닥이 서로 갈라져 분리된 상태인데요. 이때 손톱 밑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외상성 원인이 아니므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겠고요. 손톱 밑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물에 닿으면 쓰라리고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 다쳐서 손톱과 손톱 밑살이 벌어진 것이므로, 이때에는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예방을 하여 주게 되면 되는데, 저는 포비돈을 이 갈라진 틈 사이에 2회 내지 3회 점적을 하고 나서 2, 30분이 지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꼬득꼬득하게 굳어서 손톱 밑살과 손톱을 접착제처럼 그 붙여주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손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한결 경감이 되고, 이런 상태로 하루 이틀이 지나 손톱 밑살이 차 올라오면서 손톱과 손톱 밑에 살이 붙게 되면 완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그 뇌에 10%만 사용한다는 인간 두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10% brain myths가 있기도 한데요. 그 외계인의 머리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것을 보면 다 필요해서 뇌가 늘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즉, 뇌의 일부분만 쓰고 나머지 90%가 놀고 있다는 것은 그 머리를 놀리지 말고 열심히 써보라는 뜻이겠고요.
뇌 지도에서 보면 손만 해도 이렇게 뇌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저리 큰데 그 손톱 밑에 그 가시가 박혀 있다거나 손톱이 들떠서 쓰라리다고 한다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게 되는데 오늘은 그 외상성 손톱 박리증을 간단하게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